싸우는 거 누구야? 왜 태민이들하고 싸워? 그러니까 뭐하러 싸우고 본회의가 있던 지난 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과 이미자 의원이 우리 당과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촉구 농성을 하고 있던 고 김영균 씨 어머님과 중대재해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의원의 망언은 중대재해 유가족은 물론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폭력입니다. 아울러 세신사 직업에 대한 비하 발언이기도 합니다. 정의당은 이번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. 정찬민, 이미자 두 의원의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강하게 촉구합니다. 다시 한번 언급하긴 참 불편한 부분이지만 보도된 영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도된 영상을 보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던 중대재해 유가족들을 보며 이미자 의원이 아 시끄러워 지랄하네 뭐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표하자 그 뒤에 있던 정찬민 의원이 나서 누구야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 라며 유가족들을 때밀이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. 유가족은 무슨 죄이고 세신사들은 무슨 죄입니까? 더욱이 이미자 의원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안까지 발의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황교안, 민경욱, 차명진 등의 막말로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총선에 참패한 바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망언이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의 망언 논란에 대해 전혀 당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의 사과와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